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양윤 교수님 모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우리 이양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양윤입니다. 네. 오늘도 맞습니까? 아, 오늘도 그런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아, 오늘도. 네. 아, 세 개 중에 설마 두 개? 두 개? 아, 이게 약간 애매한데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가는 못 갔는데. 네. 종가 기준으로요? 아, 중간에. 네, 장중이 진짜 더 중요하죠.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가본 길. S&P 500이 오늘 또 갔다 왔네요. 올해 들어서 벌써 47번째. 47? 네. 엄청난 기록이거든요. 종가 기준을 보면 37번을 기록했는데 작년에 아마 1년 동안 32번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벌써 7월 초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기록을. 아, 왜냐면 우리 이 교수님이 우리 출연한 게 올해 들어서 한 27번 정도 나오셨거든요. 그날인가요? 27번이 8번 나왔는데. 대단하다. 47번이 사각지구에. 절반 정도 되니까 얼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네요. 거죠. 네, 그 정도 되고요. 실제로 보면 저 무서운 힘에서 이런 얘기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아마 13일 중에요. 최근 13일 중에 아마 열 하루가 12번이 사상 최고가로 끝났거든요. 최근 그게 60년 전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그만큼 강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앞서 저도 진짜 이 프로가 좋은 게 이 3프로 중에 특히 저 뉴스 3을 전 제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쁘기 때문에 못 들어도 제가 항상 퇴근할 때 지하철 꼭 고프로만은 꼭 듣고 앞부분. 감사합니다. 아, 진심이에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진짜 제일 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주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상식이라든가 사업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서 파월 의장의 얘기 멘트를 다 정리해 주셨잖아요. 네.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진짜 저도 시청자 한 사람으로서 진짜 고마움을 받고 있고 저도 정리가 잘 되니까요. 아, 예. 오늘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에 새로운 얘기는 사실 없었지만 좀 품어주는 얘기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이걸 잘 좀 위안을 해주고 지금 미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도 있고 뭐 불안도 있지만 고용시장 아직 불안하지만 우리가 할 도리를 계속하겠다 그런 멘트라고 전 제가 들었을 때는 그렇게 파월 의장의 이야기. 네, 파월 의장이 별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네. 위안을 주고 어려움이 있지만 아직도 불확실하지만 계속하겠고 연준의 이제 어떤 긍정적인 역할, 유연한 통화 정책 계속하겠고 또 일부서 얘기하는 테이퍼링에 대한 것들은. 오늘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진짜 충분히 미리 고지를 할 테니까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이라고 전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 전까지는 불안불안했죠. 왜냐하면 어제는요. 어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온 날이잖아요. 뭐 13년 만에 최고다, 뭐 10년 만에 최고고 역사상 최고였는데 오늘 또 생산자 물가가 나온 날입니다. 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역시 전년 동기 대비 7.3%라는 숫자가 나왔고 6월 수치입니다. 최고 상승률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도 뭐 제일 높게 나왔거든요. 생산자 물가도? 생산자 물가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이어야 되는데 그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오늘도 이제 의회, 내일도 의회에서 똑같은 이야기 하겠지만 질의응답하고 역시 화상으로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금리가 오늘은 또 조금 안정,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것이 시장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매번 출연할 때마다 이제 시작할 때 뭐 분위기도 그러니까 올라간 것도 많이 보여주고 드렸지만 오늘은 사실 그런 것보다는 최근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런 어려움도 있고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세상에서 진짜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을 만한 얘기를 제가 몇 가지 더 좀 준비해 봤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주식하시는 분들도 뭐 누가 증권사에서 주식 오고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얘기하면 아마 반도를 해야 된다 얘기도 쉽게 하시잖아요. 믿을 수 없다 그러는데. 아, 증권사 뭐 직원들이 하는 얘기 그런 얘기도 많이 그냥 시쳇말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물론 해외에서도 아이비드의 증권사들 얘기도 이렇게 폄하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그보다도 더 정말 우리가 진짜 존경하고 정말 들을 만한 분들의 목소리를 한 세 분 정도 오늘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특히 실적 시즌에 보면 이제 어제는 이제 그 J
JP모건 체이스가 실적 발표했고요. 네. 오늘은 블랙락이 발표했지만 다 좋게 얘기했지만 주가는 떨어졌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실적은 좋은데. 이게 지난 3개월 전에도 딱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워낙 생각보다는 기대가 높은 것보다는 아니다. 네, 그런 거였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적보다는 특히 이 두 회사의 CEO의 인터뷰를 좀 중시합니다. 네. 이게 진짜 중요한 분들이고 영향력도 있는 분인데 오늘 있었으니까 오늘 얘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블랙락의 래리 핑크 회장이 그 시작하기 전에 미국 시간으로 보면 7시 반때 출연을 했어요. 네. 그래서 물론 화상을 했죠. 한 20여 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여기 오는 상당히 크게 그 좀 이해하시면 저도 깜짝 놀라는 얘기가 네.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미국 주시장이 장기적인 우상향 트렌드를 유효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만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속도가 덜할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경제 회복에 좀 지연될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세 번째가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가 갔는데 여기에 저는 좀 쿵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김프로님도 많이 인플레이션 얘기하셨는데 이분이 한 2주 동안에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네. 전 세계 비즈니스 트립하면서 유럽도 가고 아시아 쪽도 좀 가고 그리고 이태리에도 다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물가를 얘기해 인플레이션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물가가 올라가고 모든 것을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그걸 하나 얘기해요. 두 번째가 유럽이 미국이나 다른 데보다 저평가됐다 얘기를 합니다. 유럽. 예, 그래서 블랙락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은 좀 투자를 좀 내리고 지금 유럽을 좀 사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많이 했죠. 예,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작년과 지금 사뭇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많이 지금 활발해지려고 네. 하고 있고 물론 축구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분은 물론 이분이 얘기가 처음 얘기한 거 아니고 두 달 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신경 써서 못 들었는데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을 자기가 완전히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일시적 많은 분들이 이러잖아요. 오늘도 제롬 파월 의장이 일시적인 얘기를 했어요. 일시적이고 이제 내년도 되면 다시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런 수치에 대한 것보다는 미국이나 전 세계 인플레이션은 이게 과거와 달리 구조적이고 앞으로 펀더멘탈리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 예. 네. 저도 뭔가 저도 정확히 한번 따져봤더니 콘슈머리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미국의 경영학의 기본 자본주의의 기념은 뭐든지 싸게 만들고 싼 지역에 가서 저렴하게 공급을 받아갖고 만드는 거잖아요. 싼 물건에서 대량 소비가 미국의 소비의 나라를 소비 국가를 만드는 기본이 됐잖아요. 기반이었거든요. 네. 그런 이제 콘슈머리즘이라는 표현을 쓰긴 씁니다. 미국에서 콘슈머리즘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한 4, 5년 전부터 특히 트럼프 대통령 전후에 되면서 많이 바뀌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에 네이셔널 시큐리티 국가적인 보안 문제도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ESG를 얘기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인 공헌도하고 사회적을 착취하고 이렇게 해서 싸게 만들고 그 환경에 이걸 무시하면서 물건 값을 싸게 만들고 공급받았고 이런 세대가 아니라 비싸더라도 그걸 제대로 한 곳에 갖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갖고 오고 유럽으로 다시 갖고 가는 이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 비싼 물건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것이 과거의 콘슈머리즘이랑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적으로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인플레이션은 플러스 마이너스라보다는 그런 추세적인 흐름. 을 얘기하시면 되게 물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걸 먼저 보여드리면 네. 바로 이런 부분을 제레미 시겔 교수도 그런 투혼으로 말씀하셨다고 좀 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이분은 주식시장의 약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양반은 2, 3년 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물가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것과 뭐냐면 과거에 70년대 80년대로 지금 경제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70, 80년대 딱 왜 80년대냐면 그때 올 축구 났었잖아요. 1차, 2차, 3차에서 기름값이 엄청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폭주하고 금리가 물가 올라가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생활이 어려워졌고 경제가 다운됐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개인들도 돈은 엄청 많아졌고 물론 사람마다 다르죠. 그죠? 미국의 소비가 미국의 작년 소득이 엄청 늘었다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리고 저축이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늘어나고 기업들은 워낙 경쟁이 좋아지고 자동화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전과 같지 않고 기본적으로 기업들도 가격에 대한 경쟁력, 가격 지배력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물건값이 오르거나 상관없이 인플레이션 되더라도 소비를 계속 늘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제레미 시걸 교수는 주식 투자를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분은 얘기가 지금 인플레이션 여전히 있지만 그래서 연준도 빨리 이걸 해야 되고 해야 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줄일 필요 없다 얘기를 하는 거가 일맥상통한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어저께 얘기인데요.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이분도 매번 두 분 다 모두 매번 정계 진출에 대한 압박, 뭐 대통령 뭐 출마 이런 얘기를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뭐 미국 네. 금융권의 양대 축이라고 봐야죠. 은행에서는 제이미 다이먼이고, 맞아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핑크고 그렇죠. 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어저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건 어저께 얘기인데 제가 이 표현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점잖은 용어를 엄청 쓰는데 지난 3개월 전에도 진짜 치가 떨리도록 무섭다면서 핀테크에 대한 경고를 했어요. 그걸 자기네가 이걸 못 쫓아가면 힘들어진다. 그래서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이번엔 약간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의 소비자들이 지금 막 나가지 못해서 앞날이 나은 상태라는 얘기를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나가서 소비하고 이럴 준비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봤을 때는. 그러면서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고 당연히 저축률이 떨어져야 지금 되고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한국 주식은 미국 주식은 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시각을 좀 오늘 먼저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 그래서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에서 만들어서 싸게 이렇게 미국, 유럽으로 막 수출한 이게 이 시대가 이제 아닌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유럽 내에서 만든, 미국 내에서 만든 네. 좀 비싼 물건들일지라도 그게 ESG에 더 맞는 거면 그 물건들을 이제 사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잣대로 재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많이들 얘기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저는 전해드릴 뿐이고요. 물론 네. 이거는 뭐 통화나 금융이나 이코노미스트들이 많이 얘기하시겠죠. 네. 이런 그렇죠. 게 화두로 그 나와 있다. 내리 핑크 회장이라는 게 이제 뭐 블랙락인데 블랙락 출신들이 지금 백악관에 많이 들어가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저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어찌 보면 금융권의 ESG의 창시자 같은 사람이거든요. 네네. 사실 ES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화두를 제일 먼저 작년 적다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했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철강. 네. 철강은 뭐 대표적인 오버서플라이 산업인데 네. 예전에는 뭐 가격 좀 오르면 갑자기 가동률 높여가지고 내가 맞춰줄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의 물가 상승이라는 게 원자재 쪽에서부터 시작되고 네. 공급자 물가가 높아지면서 추세가 네.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또 오늘 뭐 생각해 볼 것들이 있어갖고 오늘 먼저 좀 약간 무겁지만 그 얘기부터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네. 네. 종목으로 좀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최근에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최근 시장의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아이폰 쓰신 분은 많으시잖아요. 아이폰. 예. 네. 그렇죠. 예. 네. 아이폰 쓰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음번에도 아이폰 쓰겠다는 분이 또 절대 다수거든요. 네. 그게 이제 현실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 쓰시는 분들한테는 애플 사지 말라 그러면 돼요. 주식을 투자 물어보면. 왜냐면 주가 떨어지면 이제 유유하시거든요. 아, 그래. 그거 안 돼. 그거 어렵더라. 이래서 안 하시는데 전 세계에서는 애플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어찌 됐건 간에요. 오늘 블룸버그에서 내부 소식통을 한 두 군데 자기 환해했다면서 단독 기사를 먼저 쓴 것이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시간으로 오후에 나온 거죠. 저녁 때 아이폰 신작의 금년 생산 주문을 20% 늘리겠다고 얘기하면서 어저께 이미 대만 TSMC 같은 게 좀 올랐을 거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면 딱 그 주식이 제일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애플이 오늘 또 2.4%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말이야. 사상 최고를 갔네요. 네. 네, 사상 최고로 깔끔히 갔습니다. 오늘요. 깔끔히? 깔끔히 간 게 좀 깔끔하게. 아, 사상 최고가. 네, 관련주라고 해서 이건 갑자기 없다가 아 우리 또 프로님 생각해서 또 넣어봤습니다. 퀄컴이요. 퀄컴도 1.8% 올라갔는데 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퀄컴 좋은 회사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관련주보다는 딱 그 주식을 사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주면 삼성전자를 사시면 되겠고 그렇고 LG화학이 주면 LG화학을 사셔야죠. 그리고 주변주보다는 핵심을 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퀄컴은 주변주 아니에요. 아, 주변주 아니죠.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지만 애플에 따라가는 거죠. 좋은 회사입니다. 아, 갖고는 있어? 퀄컴이요? 응. 퀄컴 좀 있죠. 그 5G가 갖고 계시다고 제가 아주 머리에 딱 기억하고 있어요. 제 5G는 이제 우리나라 5G인데 네. 퀄컴 아 우리나라 5G를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미국 5G잖아요. 미국 5G 지금 뭘 알아서 갖고 있겠어요? 우리나라 5G인데 영어 이름이에요. 헐컴처럼 이렇게 돼요. 아 그런 거야? 한국 이름도 있습니다. 네. 민우 씨라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 없이 살 수는 없죠. 컴퓨터로 쓰시는 분들은요. 마이크로소프트가요. 또 0.54% 또 사상 최고예요. 뭐 사상 최고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좀 올라갔네요. 대단하다. 대단해. 예, 어찌됐건 오늘 보고 안 볼 거 아니잖아요. 이 3% TV를요. 그러니까. 내일도 보시고 또 3% 안 할 때는 또 다른 것도 좀 보실 거잖아요. 뭐 연예 프로도 보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구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당구? 네, 제가 칠지는 못하지만 그런 걸 잘 좋아합니다. 예전부터. 아, 당구? 당구 프로 같은 걸 많이 보고. 누구지? 블랙 뭐 있잖아. 스파이더인가 뭐. 그. 네, 저는 한국 사람. 예전에? 네. 언제적? 전 그 맞아? 블랙 뭐 맞아? 뭐 이긴 있죠. 네. 그 블랙 위도우인지 아니면 전 위도우인지. 김가영 프로를 좋아합니다. 예전부터. 김다영 말고 김가영 프로가 최근에 네. 아 그 수롱피아? 예? 수롱피아? 아 최근에 하여튼 그 아 그 당구 중계도 하시면서 선수 활동하는 분이 네. 있어요. 있어? 네. 아 그분이 진리입니다. 아 그래요? 당구는 체질이 안 맞아. 아 어찌됐건 넘어가야 되니까요. 아, 그분. 어찌됐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부 다 이해 맞어요 금지. 전부 다 유튜브로 보시잖아요. 네. 오늘 보시고 끝날 게 아니라 내일도 보실 거란 말이에요. 저 제 말은 네. 유튜브는 계속 보지. 유튜브가 구글 알파벳이 주가 왜 올라가느냐? 여러분들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많이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고 거기에 광고가 붙고 그래서 어찌되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다. 그러니까 구글이 오늘도 0.5% 올라갔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인지화가 안 될 수 있지만 여성분들이 이런 거 선호하는 거. 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브랜드지만. 백투스쿨과 백투워크 시즌에 주목할 거라고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투스쿨 나이키인데 원래. 나이키도 마찬가지죠. 나이키도 사상 최고가만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일도 하고 학교도 갈 때 많이 입는 거. 오늘 골드만삭스는 드디어 제가 늘상 주장하던 건데 회사에서도 입고 간다는 얘기 아니 입고 간다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레깅스? 레깅스도 입고 남성도 제가 몇 번 입고 있었잖아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 예. 이거 그거예요 이거. 이거 그거예요? 저 있잖아. 아 뭔데 이게? 응? 딱 그거네요. 지금 얘기하려는 거죠. 딱 그건데요. 룰루레몬? 네. 아 이거예요? 룰루야 이거. 아 있어 보이네요. 근데 뭐 있어 보이냐. 얘기하니까 있어 보인대. 뭐가 있어 보여요 이게. 얘기할 때는 국방색 그냥 그게 아니라 난 더 브레이브 골드만삭스에서요.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이거를 컨빅션 바이 강력 매수에 올려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 이거예요. 그 포인트가 룰루레몬이 이제는 일상적인 것에서 회사에서도 많이 입는 거라는 얘기 딱 써놨어요. 증거가 있잖아. 회사에서 입고 있잖아. 제가 입고 왔었죠. 너무 시원해. 제가 입고 왔었죠.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 난 아닌데. 전화 온다 룰루. 월가 최고 목표 주가가 오늘 나왔습니다. 447달러로 오늘 갭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 수준까지 가게 됐고요. 이것만 가려면 또 뭐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얼굴에 화장으로 하고 가잖아요. 화장이요. 네. 혹시 그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 아세요? 그 유재석 씨가 네, 요즘에 네. 대세죠 놀면 뭐하니가 지난주 토요일 혹시 보셨어요? 혹시 네. 보시면 많아질 거예요. 거기서 지석진 씨가 너무 고맙다고 거기 동료들한테 향수를 하나씩 뿌렸습니다. 향수? 네, PPI냐 내가 진짜 자기가 샀다 그러면서 영수증까지 넣어줬어요. 같은 향기를 공유하고 싶다면서 넣어줬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가서 바꾸라고 했던 그 브랜드가 있어요. 영국제? 그 말론이죠. 모 말론. 그러니까 영국제. 네. 그거거든요. 그 말론 누구 건지 아세요? 이 회사 거죠. 에스테로더요. 에스테로더. 아, 네. 우리 그냥 영국제로만 알고 있지. 예, 레이몬드 제임스에서 강력 매수로 두 단계 올렸습니다. 355달러로 제시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왜냐하면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렵지 않고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고 익숙한 주식을 사면 주가 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때도 많이 있잖아요. 애플도 숱하게 떨어졌고 아마존도 7개월 동안 했고 엔비디아도 횡보디아로 얼마나 장우석 본부장한테 시달렸어요. 여기서 댓글에서도. 그렇지만 좋은 사람, 그걸 익숙한 사람은 갖고 가면 되거든요. 제가 늘 익숙한 주식을 갖고 가라는 건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버틸 수 있거든요. 주가 떨어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주식과 버틸 수 없는 주식의 차이는 내가 그 기업을 잘 알고 확신을 갖느냐 아니냐의 차이지 다른 거의 차이라고 보겠습니다. 야, 근데 우리 이양현 교수님 8월 첫째 주부터 나오셨거든.
그때부터 계속 저 톤으로 계속 지금 1년을 얘기했는데 8월 초에 나왔어요 제가요? 8월 초 작년 개편이 8월 초였거든. 아, 네. 1년 됐어요 거의. 어. 근데 8월 첫째 주에 어, 저 말 맞네 하고 바꾸신 분도 있고. 네. 네. 아 이제 해야 되겠다 저거. 저 양반이 웬만하면 저렇게 얘기하겠냐. 그리고 네? 12월 말에 바꾸신 분도 있고 지난달 말에 바꾸신 분도 다 해피할 거야. 계속 의심하시는 분만 이제 브랜드. 근데 오늘도 마치 저는 집에 가면 제 채팅을 다 봐요. 네. 보는 이유는 많은 분들의 시장의 심리를 보기 때문에 좀 채팅창을 다 봐요. 그렇지. 예.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는데 아마 오늘도 아마 채팅 쓰신 분의 절반 이상은 이럴 거야. 아, 지금 다 오는 걸 지금 얘기하냐고. 저 사람 떨어진 걸 얘기해야지.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저는 솔직히 10년 이상째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해서 뭐 저는 그게 맞고 틀리고는 간에 제가 안 오른 것도 많이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좀 확률이 떨어질 뿐이라고. 아, 안 오르는 건 안 오르는 이유가 있다. 네, 좀 쉴 수 있겠죠. 쉴 수 있는 거 있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옷도 입고 그죠? 룰루레몬도 사고 나이키도 사갖고 친구랑 만날 거 아니에요? 화장하고 어디서 만나시겠어요? 스타벅스? 스타벅스 한번 볼까요? 아니에요? 아니 보시죠 뭐 그 다음 그림이 뭔지. 어디서 만날까? 어디서 만날까요? 스타벅스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네. 저희가 많은 분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김프로님이 지금 원고 처음 보셨잖아요. 네. 아니 뭐 원고 보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처음 보셨다니까요. 저. 저희는 이제 라이브로 없어. 제가 보면 장호석 보면 그렇지만 5분 전까지 와서 자료를 여기 와서도 막 해서 네, 수준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상태 보는데 여러분도 어디서 만나냐고요. 이게 스타벅스가 됐건 저는 스타벅스가 됐건 맥도날드가 됐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맥도날드가 주가 사상적 아닐 겁니다만 하여튼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산 게 승자네. 일찍 산 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가는 분은 살 필요가 없어요 스타벅스를. 나는 커피 안 마시는데 뭐하러 삽니까 이거요. 그렇지만 아, 가진 않는데 나 그럼 안 사시면 되고 다른 걸 사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콜라를 많이 마신다. 네. 코카콜라 사라는 거죠. 펩시 마찬가지거든요. 네. 같은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빵 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로 사세요? 이것들을 다? 아, 비자 이제 마스터 귀에 이제 딱지가 앉았습니다. 네, 비자. 아, 뭐 아까 제이미 다이먼 회장 그랬잖아요. 이게 나가지 못해서 안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글지. 영어로 보면 레어링 투 고라는 말을 썼어요. 그분이 그게 막 나가지 못해서 안달한다는 게 영어로 레어링 투 뭐 이렇게 하는 단어거든요. 그 표현을 썼는데요. 뭐로 사시겠어요 그걸? 비자. 다음 거 보시면 딱 이거죠 지금요. 비자가 또 사상적 거를 계속 하고 있네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러잖아요. 아니, 저렇게 올라간 걸 어떻게 샀냐고 얘기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요 주가만 보고 거래량만 보고 이동평균수만 보면 솔직히 저는 주린이라고 보고 있어요. 주린이. 그리고 약간 생각을 잘못하실 수 있다 보는데 물론 한국 주식은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주장에 제가 반론은 안 되겠어요. 충분히 그런 찬스가 있고 그런데 미국 주식은 실적을 보셔야 돼요. 비자카드의 장기적인 14년 동안의 분기별 주당 이익과 매출액을 같이 그려갖고 왔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겠는데요. 딱 이겁니다. 위가 주가고요. 두 번째가 주당 이익입니다. 주당 이익이 가끔 줄어들 수 있죠. 작년 1분기, 2분기 엄청 줄어들었고요. 시즌별로 이제 겨울 시즌 지나면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어디나다. 주당 이익이 있고요. 그다음도 매출액이거든요. 이런 것에서 전 답이 좀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좀 편안한 주식 여러분들 아시고 좀 장기적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여러분들 좀 매매하시면. 아니 근데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조금. 누가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가끔 이제 무슨 방송이나 강연할 때 인용했었는데 주말에 코스트코 갈 거야. 네? 코스트코에 네. 쇼핑하러 간 거지 와이프하고. 네, 네. 코스트코 가면서 한쪽으로 카트를 밀면서 왼쪽 손으로 핸드폰으로 친구랑 통화를 해. 네. 보니까 애플이야. 네. 어? 네. 그러니까 친구하고 어 그래 스타벅스에서 봐. 이러고 있다가 내 밑에를 보니까 나이키 신고 있어. 네네. 와이프를 딱 보니까 룰루레몬 입었어. 네. 예를 들면. 네. 그리고 딱 긁을 때 보니까 비자 마스터야. 네. 이런 거라는 거지. 왜 그걸 안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그 주식들에 대해서 모를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지. 제가 조금 좀 지나치 여기까지 넘은 선이 넘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어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네. 저는 영어를 많은 분들이 저나 장호석 본부장이 똑같이 강의하면 매번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어를 못해서요. 저는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요.
뭐 이런 얘기 항상 하거든요. 뭘 사야 돼요 물어보는데 영어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한국말 다 잘하잖아요. 그렇다고 한국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딱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더 벌 수가 있어요. 주식에 더 찬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다 알면 수많은 노이즈를 더 많이 들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노이즈. 한국말 잘해서 그렇구나 우리는. 전 진심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심플하게 그냥 회사 심플하게 실적 네. 보고 사면 네. 되는데 네. 자꾸 이상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네. 저는 3%에서 나오시면 다 좋은 얘기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3%가 진짜 좋은 프로라고 있어요. 진짜. 왜냐하면 거기는 펀더멘탈 위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대부분 99%가 그런 것들이 진심 경제방송이 한 획을 그었다고 제가 괜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심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다시 한번 제일 뒤에 오늘 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준비된지 네. 모르겠지만 미국 주식 주린이라면 제가 늘 같은 말씀 이건 작년 8월 초에도 똑같은 원고에 있던 걸 제가 다시 한번 갖고 왔는데요. 주린이라면 늘 같은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살 주식은 알파벳이자 구글이고요.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고 네. 1순위는 비자인데 이게 저 주가 얼마나 올라갈지 얘기하는 거는 어리석다 그러 보고 있어요. 접으로 장소권자 이게 얼마나 올라갈까요? 전 모른다 그러죠. 알 수도 없고. 다만 이 세 개 주식이나 또 몇몇 개들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고 갖고 갈 수 있는 거죠. 쉽게 해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존버가 될 수 있는 주식은 바로 이런 주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린 5년 동안의 주가 그래프입니다. 4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건 5년 전에 말씀드렸건 그때 이미 10배 올라갔어요. 항상 이게 제일 많이 올라간 거고 작년 2, 3월에 다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살아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기업들의 서비스나 제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아마도 내일도 여러분들이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언제 샀어도 벌었네요. 그죠? 저는 지금 사더라도 모르겠어요. 뭐 재수가 진짜 없으면 1년 동안 떨어질 수 있죠. 세상 일은 모르지만 2, 3년 지나면 다들 이거보다 상당히 위해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SAP라는 단어가 이럴 때 쓰는 거 아니야? 네, ASAP가 맞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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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미국 주식 정리해 주시면서 또 좋은 아이디어까지 주신 미국 주식의 미스터 이양영 대표님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